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2쪽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인데 매년 또 가격 공시 제도도 한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한번 보시면은 토지 가격 공시 제도와 이 주택 가격 공시 제도로 크게 우리 둘로 나누다가 또 하나가 도입됐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인데 우리 토지 가격이 최근 계속 이쪽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를 보면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개별 공시지가로 크게 우리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우선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가 되고 이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이 구청장이 공시권자가 된다는 걸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1번 표준지 공시 1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지의 도로사항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1번 맞죠? 자, 우선은 이 표준지를 선정을 하죠. 자, 표준지를 선정을 하면은 표준지를 우리가 뭐 한다?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 자,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를 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서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해서 우리 열람 등을 거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 절차를 보는 거죠. 자,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이죠. 자, 공시사항에 있어서 우리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상황은 공시사항에 포함이 되죠. 1번 맞고. 2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반드시라는 의미겠죠.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맞는 질문. 자, 3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라고 하죠. 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한 해가 틀렸죠.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해야겠죠. 4번 우선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 공시제도, 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보면은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이 있겠죠. 단독, 공동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있겠고, 자, 여기에는 네, 표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에서의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네, 표준주택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하죠. 자, 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주택가격 비준표, 예. 주택가격 이 비준표를 사용을 하죠. 자, 이 사용을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죠. 맞는 지문 4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내 이의를 신청했을 때 60일이 아니라 30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시일이죠. 공시 기준일이 아니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다. 30일. 예? 30일. 60일이 아니다.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우리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죠. 뭘로? 서면으로.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정,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30일.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법인 등의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지문이 정답. 옳은 것이니까 틀린 지문이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한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을 선정하죠. 자,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을 한 다음 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죠. 또 중앙. 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는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등을 통해서 이의를 뭐한다? 신청하죠. 자, 우선은 3번 틀린 지문이죠. 공동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 기준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
대통령령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개별 우리가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개별주택 가격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한다. 누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가 나오면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표준주택 가격과 우리는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고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또 확인해두셔야겠죠.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인데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죠. 자, 여러분이 이 개별주택 가격과 우리는 공동주택 가격에서의 공시 효력을 보면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 네?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시 효력이 나와 있죠. 벌써 세 번 중에 두 번 정답 물었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죠. 옳은 것은.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시 기준일은 어떻게 돼요?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자,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공시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맞습니다.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1번, 2번도 맞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3번 맞죠? 그래서 하나 또는 둘. 자, 하나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리는 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뭐를? 토지 가격 비준표. 토지의 특성 항목별. 토지의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죠.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정답이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하면 안 되죠. 단독주택 중에서 이렇게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거죠. 틀린 지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죠. 자,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또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맞는 지문. 4번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의 동그라미,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선정하고 시군구가 아니죠. 중앙,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세, 지목, 도로사항이다. 내용연수, 지세는 들어가서는 안 되죠.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상을 보면은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의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에 있어서의 구조, 용도, 연면적 및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하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으로서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선 안 되죠? 내용 연수가 들어가선 안 되죠. 자, 여러분이 표준주택의 수명인 내용 연수, 그리고 표준주택, 뭐 소유자, 뭐 건축, 허가일 등은 공시사항이 아니라는 거. 2번 틀린 지문. 3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3번 정답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인 시, 군 또는 구의주택 하니까 틀렸죠. 자,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대표성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을 묻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을 묻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 토지 시장의 지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되죠. 이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되는 것은 이 법적인 측면에서의 공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공적 구속력이 없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요게 틀린 지문이죠.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 자,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고, 또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디귿, 니은 틀린 지문. 그래서 여러분 3, 4번을 좀 잘 주의해서 보시면서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아니니 포인트죠. 그리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이 또 아닌 토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거기에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요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니을만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표준지에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죠. 그 공실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번 맞는 지문. 2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2번은 요거죠. 요 두 가지를 묶었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요거 두 가지를 묶었습니다.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 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누구? 우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맞는 질문.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신청이 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죠. 자, 이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를 보는 거죠. 자,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사, 그리고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자, 노노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자,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번이 틀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되는 것. 자, 여러분이 그것은 표준주택 가격. 여러분, 4번 지문은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이에요. 4번은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우리는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우리가 일부를 말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오죠. 2번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하죠.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하면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우리가 5개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죠.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자, 적정가격이란 하면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한 고시한 가격. 5번이 틀린 지문이죠.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5번이 틀린 지문. 10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1번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자, 2번 표준주택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에 또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등이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뭐죠? 표준주택 가격 공시 효력이 나와 있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이의를 어떻게 돼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0일이 아니라 30일. 4번 정답.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 가격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에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공동주택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재반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4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선 기본적으로 보시는데, 자, 최근에 표준주택 가격, 우리가 토지 가격 공시 제도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시한은 매년 5월 31일,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시한은 우리가 매년 4월 30일, 이것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내용 위주로 정리하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한 문제는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 풀이를 마쳤는데, 이 기출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